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무료 폰트인 독립서체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서체는 독립운동가의 필체를 디지털로 복원을 해서 독립운동가의 독립정신과 독립운동의 위대함을 계승하고자 만든 서체입니다. GS 칼텍스에서 만들었고요. GS 칼텍스는 3.1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일부 독립운동가분들의 글씨체를 폰트 개발 업체와 협업을 해서 당시의 글씨체를 현대에 맞게 복원을 하여 디지털 폰트로 제작을 했고요. 무료로 배포해주고 있습니다. 윤봉길, 윤동주, 백범김구, 한영훈, 안중근의 독립서체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독립서체는 제가 정리해서 지파일로 묶어놨고요. 각각 다운로드 받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정리해놓은 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굴꼬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단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캠페인을 통해서 한영훈 서체와 윤봉길 서체를 개발해서 배포를 해줬고요. 2차 캠페인을 통해서 백범 김구 서체와 윤동주 서체를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서 배포해 주었습니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현재 영상의 설명란에다가 링크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사용자분들은 윈도우형 서체를 다운로드 받고요. 맥 사용자분들은 맥용 서체 다운 로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차 캠페인을 통해서 안중근의 서체를 무료로 배포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운영체제에 맞는 서체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독립운동가분들의 정신과 마음이 담긴 글씨체를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해보며 독립운동가들의 나라에 대한 희생정신과 아름다운 마음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립서체는 상업적 이용도 모두 가능하다고 하니까 유튜브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서체를 제가 지파일로 정리를 해놨고요. 해당 영상의 설명란에다가 링크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실 분들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꼴을 설치하는 방법은 영상 상단의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마찬가지로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해당 링크를 통해서 폰트를 설치하는 방법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료 폰트인 독립서체를 다운로드 받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